맞아요. 유명한 축구팀이 네. 있고. 축구 중부에 있는. 예. 근데 전형적인 영국 얼굴이에요. 에나벨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 동산 초등학교. 에서 아이들에게 와.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와. 약수동에 있는. 오. 네. 그러면 저에게 좀 영어를 한번 좀 이렇게 재밌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초등학교죠? 네. 네,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네,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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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남자도 일어나 주세요. 네. 멋진 남자도 일어나 주세요. 네,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네.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and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지금 이게 몇 학년 정도가 배우는 거죠? 1학년 수업. 초등학교 1학년? 네. 예. 지금 여기서 누가 잘한 것 같으세요? 그 빨간색 안경 쓴 남자예요.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김종서 씨가 제일 잘했대요. 네. 외국에서도 많이 사셨겠어요, 영국 말고도. 예, 그 아버지 비행기 관련 직업이라서 네. 그 여러 나라에서 살았어요. 어떤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그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네. 호주하고. 호주, 이스라엘, 아일랜드, 네 하고 남아프리카도 해서 살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네. 프로니시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남아공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남아공에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유명? 그 상어. 동물? 그래요. 환영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에 한번 뵀나 봐요. 자, 영국에서 오신 에나벨 씨 환영해서 미네들의 스타 시작합니다. 오빠가 처음이야. 오빠가 처음이야. 피에 씨. 성형했어요. 와. 사실은 남자였어요. 프로레슬러 남자친구 있으니까 가까우게 하며 죽여버린다. 프로레슬러 남자친구가 있어도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면 정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별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미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릴레이 토크 줄줄이 말해요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이 대답이 나왔어요. 네. 예,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땡땡땡 한다라는 질문에 지하철에서 화장한다. 나도 모르게 몸이 허하면 개고기를 먹는다. 이태원에 가면 신기하다 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 루반장님, 네. 이태원에 나가면 신기하다는 말씀. 그럼요. 지금도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해요. 네. 도미니크 씨는 지나가다가 백인 여성이 걸어오면 너무 신기하대요. 네. 지금도 뭔가, 신기해요. 네, 뭔가 얼굴이 좀 왜 이렇게 하얗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합니다. 한국 남자에게 해본 최고의 거짓말은 땡땡땡이다. 네, 이영철 씨. 최고의 거짓말은 뭡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들어야지. 예.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를 다 믿으면 정원 보거든. 그쵸. 맞아요. 야, 지금 팬 숫자 떨어지는 소리 들리세요? 여성들이 거짓말 잘하나요? 아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자, 과연 한국 남자에게 해본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팬나다 씨부터 땡땡땡 한다. 사실은 남자였어요. 요요 씨. 오빠 진짜 멋있어요. 도미닉. 핸드폰 고장 났어요. 핸드폰 고장 났어요. 프란시니.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다.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사실은 남자였어요. 아니 완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다 최고. 그
태국은 게 많아요. 그리고 게가 게이 그리고 진짜 여자보다 더 이쁜 게도 많아요. 예. 진짜 이쁜 여자는 자세히 보면 게이다. 개인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냥 이쁜 척 좀 하고 싶어서 그 정도만 말했어요. 왜 태국 하면은 아무래도 저 게이가 많은 뭐 많은 그런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적 요인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자 되고 싶어서 다시 태어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 제가 그 태국 여행 갔을 때. 아, 그렇죠. 이 100개국을 여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욱 씨. 그 예전부터 그 태국하고 그 위에 있는 버마 있잖아요. 네네. 버마, 미얀마하고 네. 싸움이 잦았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그 썸을 나가면 다 죽으니까 여장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남아있는 남자도 여장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레 트랜스젠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살기 위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팬더다 씨가 보기에 우리 남성분들 중에 그렇게 변장을 하면 가장 예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베나 너무 좋아해요. 계속 좋지 않아요. 네. 앞에 앞에 왼쪽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유관 씨. 괜찮아. 지금 유관 씨 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굉장히 이쁘다 지금 보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손녀 씨. 오빠 멋있다. 네, 그거 처음에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은 고기 더 집어주고 오빠 진짜 멋있어요 이러면 학교에서는 선배 레포트까지 써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이런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남자 대답할 때 보통 두 타입이 있어요. 네. 어떤 타입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타입이는 그 좋아한 척 안 해요. 그냥 이러면서 더 허풍하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희석 오빠한테 희석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러 아 나 있잖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러면 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아 저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억양 중요해요. 네. 그 뭐지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면 오빠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아니면 멋있다. 그거 그냥 그거 그냥 얘기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어때요? 네? 귀가 조금 더 얇아요. 한국이. 네. 귀가 조금 얇다. 야 이런 표현은. 아니 근데 뭐 칭찬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가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그런 칭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좀 터치가 있을 때. 운동하시나 봐요. 이런 거. 아, 이 얘기 듣고 싶었구나. 예. 자, 체리나 씨. 좀 못생긴 사람한테 대놓고 잘생기다 하면 내가 좀 그러니까 그냥 아, 남남분녀 맞구나.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남남분녀 그러면 맞구나. 그 사람이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 줄 알고 좀 우쭐하고 있어요. 예. 체리나 씨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또 안 돼요. 지금 목포댁 어우동이죠 오늘? 예. 위에 아까 뭘 쓰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사투리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죠. 사투리요? 예. 시원하게요? 예. 어디요? 됐다. 아, 나 이쁘요? 이 남자 어때요? 유건 씨 어때요? 좀 거시기한데 거시기하네요. 거시기.